난차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종로에 또 나왔습니다. 종로에 나왔는데 제가 더 들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종로에 오면은 모든 난초를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 종로가 난초 1번지였습니다. 1번지. 수백 명씩의 차트를 했어요. 지금도 난초 1번지는 종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로 1번지, 난초 종로 5가입니다. 꽃시장 내로. 자, 그러면 제가 남버스에 들렸습니다. 남버. 여기는 수도권에서 옛날에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준비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요. 난실에 저희가 수천 분 기르면서 여기 판매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판매점이에요.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여기는 절대 가온이 없습니다. 하늘이 두쪽라도 가온 없습니다. 밴드에서 여러분 사봐요. 전부 가온시켜가지고. 2년, 1년 후에면 그 다음날부터 그 이듬해 봄에 보면은 한 척이 나눠지고, 한 척이 무너지고, 한 척이 무너지고, 3년 허송성을 보내다 싹 다 무너지죠. 밴드, 여러분, 밴드 백날 거기 싼 거, 그거 구입해봐야 다 무너져요. 내년 봄 되면은 싹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밴드 우리가 한 번, 한두 번 속았습니까? 다 도적놈들이에요. 도적놈들. 왜? 가온시키기 때문에, 가온시키기 때문에. 자, 여기는 종로 남부시입니다. 남부. 여기는 가온이 없어요. 속성 재배. 속성 재배 때문에 난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 도적놈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밴드에서 얼마나 난초 좋습니까? 이끄단 안 타고. 전부 속성 재배 가온 난초입니다. 그거 사면 뭐해? 그 다음에 촉 잘 올라와요. 그러면서 뒤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촉이 안 나오냐면 나와요, 나와. 나오면 삐리리 나와, 삐리리.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면서 뒤척이면 허성세월 3년 4월 보내시겠습니까? 종로로 오세요. 종로로 오세요. 이거는 대한민국 난초 1번지입니다. 여기는 가온 안 써요. 속성 재배. 그리고 그 난초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난초 사가지고 베란다에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아니면은 재테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매는 삐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전부 가온시키고 속성 재배 시켜가지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무너질 때 그 사람들 마음은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밴드는 거의 다 무너집니다. 내가 수십 명한테 다 사봤거든요. 다 무너져요. 자, 한번 다시 보면 다 무너져. 왜? 속성 재배 가온 난초. 겨울에 휴면을 안 시키고 속성 재배 시켜가지고 전부 막 그 총만 빼가지고 팔아 쳐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난초 사랑입니다. 종로로 오세요, 종로.